네, 안녕하세요, 센생입니다. 오늘은 진짜 매력있는 자동차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레전드 모터 스포츠. 여기 보시면 2인승의 캐런 190Z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90만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지원은 별로 안 좋아요. 빨간색으로 주문을 클릭.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네요. 뭔가 아래로 납작하고 뾰족한 느낌. 보시면 이게 범퍼죠. 뭔가 이렇게 달려있긴 합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파져있고, 앞쪽 프론트 그릴을 자세히 보시면 안에 캐런이 써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차는 사이드 미러가 후드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라인, 이게 진짜 걸작이에요. 앞쪽 휀다와 A필러, 그리고 루프와 뒤쪽 펜다까지 전부 부품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날렵한 쿠페라인 진짜 너무 이뻐요. 연료 주입구는 여기 달려있고, 얘는 안테나, 테일램프도 두 개씩, 머플러도 두 개씩 잘 어울리는군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기대값 그렇지! 제가 못 보던 파츠가 붙어있네요. 이게 뭐였지? 양쪽에 달려있고요. 이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엔진룸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크게 열려요. 와, 그리고 엔진 디테일! 캐런 190Z! 뒤쪽에는 트렁크가 해치백 형태로 높게 올라가고요. 와, 요놈들 내부 진짜 이뻐요. 이 고급스러운 목재 질감, 손으로 여는 창문, 핸들마저도 나무로 만들었고, 계기판 디자인도 뭔가 되게 신기하고요. 각종 게이지들 송풍구, 이 버튼 디테일도 되게 섬세하고, 심지어 매트에 캐런이 써져 있습니다. 시트도 나름 괜찮고요. 제가 바로 엔진 스토리도 들어볼게요. 좋아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그냥 적당히 빨라요. 막 엄청 빠른 건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느낌입니다. 제감 속도를 보시면 대략 한 100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가볍게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보시면 뭔가 살짝 안 돌아가는군요.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뭔가 되게 안정적인데 핸들이 무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치형 덮개. 처음부터 이걸 바꾸러 가는군요. 보시면은 여러가지 아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림아치 킷 골라드릴게요.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무려 17가지, 그리고 진짜 이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드리프트 범퍼 골라드릴게요. 그리고 뒷범퍼 같은 경우도 개조 품목이 무려 15가지, 전부 다 이뻐요. 확장 서포트 킷, 그 다음에 엔진 블록. 웬만하면 이거 개조를 안 시켜주는데 얘는 엔진 블록 블록도 개조가 돼요. 그럼 캠벨트 커버 골라드릴게요. 엔진 프롭, 그 다음에 브레이스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조가 가능하고요. 익스트림 빌레 스트럭 브레이스, 그 다음에 엔진 디테일까지. 이 차량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돼요. 스포츠 머슬 킷, 그 다음에는 머플러. 보시면 뒤쪽 아니면 옆에 아니면 앞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곳이든 개조가 가능합니다. 배기 쿼드 스택, 그 다음에 그릴 아이 통째로 뜯을 수도 있고 이상한 걸 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크롬 다이아몬드 그릴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후드, 아니 제거가 가능하다고요? 이런 차가 있는지는 전 지금까지 몰랐네요. 보시면 이상한 게 진짜 많이 있어요. 장식용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도 볼게요. 이 차는 상징이 당연히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치 로어. 그 다음에 미러, 미러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카본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블랙. 그 다음에 스포일러 종류가 무려 22가지, 게다가 전부 다 이쁘고 클래식해요. 크롬 차고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그레이벨 트랩,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살짝 달려볼게요. 왼쪽, 아, 여전히 언더스티어 성향이 살짝 있고요. 하지만 핸들링 각도는 정말 정확합니다.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딘카제스터 클래식, 페가시 인포너스 클래식, 얘는 007차, 페가시 토레로, 그렇디 투리스모 클래식, 아반떼, 그리고 괴물차. 스바르트 보시면은 디벤 스테이트가 첫 스테이트가 진짜 빨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아이 뭐야 007 직진 유지하면서 다시 왼쪽으로. 오케이, 이 차가 다 좋은데 속도가 조금 아쉬워요. 자, 1등은 디베스테이트. 다음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군사기지 입구까지. 참가자는 리무진, 위니시 스포츠, 카마초, 그리고 뭐 여러가지 페라리, 람보르기니. 준비하시고 벌써 출발. 출발. 아이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몸통 박치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망한 것 같죠? 바로 길을 넘어갈게요. 여기로 왼쪽 지름길이 있죠. 아, 지금 누군가 벌써 1등 했죠? 안돼. 아, 망했죠? 침수. 제가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이런 언덕쯤은 못 올라가네. 이쪽으로. 얘가 도로에서는 접지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산을 탈 때는 접지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타이어를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힘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